띠로리 또도 또또 또도 또 죄송합니다. 오두방정 안녕하세요. 이퀄라이저 리오브 샌드리턴 대표 감성 보이시장 기호입니다. 피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특별한 녀석 준비했습니다. 언박싱 영상이고요. 아, 자, 오늘 제가 입은 티 보이시나요? 이거 뭐죠? 블랙 라이언. 자, 블랙 라이언. 블랙 라이언. 그리고 블랙 라이언. 그리고 블랙 라이언. 그래요. 간단하게 오늘 찍을 영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언박싱 영상입니다. 언박싱 영상이고 기존에 좀 뭐랄까 없던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블랙 라이언이라는 브랜드에서 사실 신형 신제품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륙을 했고 국내 최초 언박싱으로 해서 저희 이퀄라이저 리버브 샌드리턴에서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행사로 이거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시면 이 티셔츠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블랙라이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블랙라이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아마 마크2 모델일 겁니다. 마이크로 클락이라는 워드 클락이에요. 워드 클락이랑 마이크 프리앰프랑 이제 아웃보드, 이제 저가대 아웃보드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제조사죠.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성과가 좋았죠. 이제 가성비 제품, 저가대인데 굉장히 고퀄의 사운드 프로세싱이 가능한 아웃보드를 만드는 회사로 급격하게 부상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담이 아니라 홍대에 있을 때부터 블랙라이언의 마이크로 클락 마크2 이제 30만원이었죠 이 워드클락을 저희가 판매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워드클락 성능도 좋았지만 가격대가 진짜 저렴했고 또 한 가지는 소리의 변화 차이가 싱크클락 딱 맞췄을 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는 녀석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새로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내놨습니다. 자,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요 레볼루션 2x2 2x2 아마 트윈투아웃 제품일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98,000원인가 이제 국내가 책정이 이미 되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아웃보드, 마이크 프리앰프, 뭐 워드클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이제 발휘를 했고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이제 마이크로 클락, 워드클락 기술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어쨌든 뭐 소리 테스트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언박싱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최고의 툴 칼. Come on. 우두둑 우두둑. 좋았어요.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도 중요한 툴이죠. 자, 칼로 조심스럽게 슉 사시미를 떠줍니다. 자, 박스 패키징은 굉장히 뭐랄까 두툼한 느낌이 있어요. 이 작은 사이즈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지만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는 박스에 제공한다는 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두터운 스티로폼으로 방탄 포장 완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재밌다. 자, 역시 안에 이렇게 내부 내장 패키지가 있었군요. 이거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이 허름한 박스에다가 그냥 제품을 넣기에는 패키징이 너무 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컬러 박스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디자인 굉장히 잘 뽑았는데요. 의외네. 자, 이게 재밌는 점 뭐냐면 그냥 딱 박스를 열고 뜯었을 때 제 감상 무게가 꽤나 갑니다. 아마 이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애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뭉칙합니다 지금. 아주 뭉칙하고요. 자, 뜯어보도록 하죠.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이제 실링이 테이프로 살짝 되어 있고요. 오이, 패키징 뭐야? 이뻐요. 뭉칙하니 아주 이쁘게. 그리고 박스 보관도 편하게 팩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 일단 본체가 들어가 있고 안에는 아주 간단한 퀵스타트 매뉴얼 쓰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오 얘네 패키징 너무 정갈하다. 이렇게 안쪽에 홈이 파여져 있고요. 이 안에 USB 케이블 두 가지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본체를 보기 전에. 자 USB 케이블의 경우에는 오 뭐야 나 이거 너무 좋아. 자 사실 이렇게 철사로 되어 있는 이 케이블 타입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쓰레기로 버리기도 뭐하고 다시 쓰기도 애매해요. 근데 이렇게 하얀색 고무줄로 고정을 시켜놨고요. 자 첫 번째 케이블은요 일단 케이블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긴 길이는 아니지만 개인 작업자들 이제 2 곱하기 6 트윈 투아웃 제품을 쓰기에는 충분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USB에도 자, 이렇게 배려심 있게 멋있게 블랙 라이언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케이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굉장히 고퀄의 USB-C 타입 그리고 반대편은 이게 A였죠? B였나? 아무튼 A, B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빠져있는 거였고 그리고 우리 고가의 마우스 사면은 좀 느낄 수 있는 그 천 재질로 그 피복되어져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마음에 들고 자 그리고 중요사항 이제 보통 저가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의 가장 큰 뭐랄까 문제? 좀 배려심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노이즈 필터가 안 달려있는 USB 케이블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필터, 노이즈 차단 이제 필터가 달려있는 USB 케이블로 제공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블이고요. 자, 두 번째 케이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블 역시 고무줄로 아주 이쁘게 잘 고정이 되어 있고 이건 역시 길이는 똑같을 거예요. 1m의 길이입니다. 자 아까 케이블과 다른 점은 뭐냐면 USB-C 타입에서 USB-C 타입으로 빠져나가는 케이블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그래픽이 도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재미있는 점 보이시나요? 케이블 C 타입의 그 좀 특징이랄까? 뭐 USB 뭐 노이즈 전기 노이즈 타는 게 좀 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닌가? 얘네 대가리를 쓴 건가? 보세요. 필터가 두 개나 달려있는 케이블입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심 전 아주 높게 삽니다. 이렇게 해서 USB 케이블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에서 USB-C에서 USB-C 연결하실 수 있으시면 이 녀석으로 연결하고 USB-C에서 그리고 AB 몰라 육각형 긴축한 걸로 넣으실 수 있으신 분은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케이블이 USB-C 타입이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USB-C 타입이에요. 보이시죠? 자 USB-C를 기본으로 연결 지향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SPDIF, 오 재밌네. 자 디지털 인아웃풋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ADAT은 안 달려 있지만 SPDIF 인아웃이 한 개씩 달려 있습니다. 디지털 연결 규격이고요. 아주 재미있게도 이 녀석이 왜 ADAT을 넣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채널 수가 그렇게 많은 제품이 아닙니다. 그 ADAT이 들어갔다면 2x2가 아니라 뭐 8x8 아니면 10x10x라고 해서 10인치 아웃으로 표기를 했을 텐데 어쨌거나 SPDIF는 굉장히 잘 넣어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외부 컨버터 DA 컨버터나 AD 컨버터의 경우 SPDIF 인아웃 이제 디지털 전선 규격을 지원하는 확장 컨버터를 인아웃으로 연결해 줄 수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뭐 SPDIF를 많이 쓰진 않지만 솔직히 테스트한 바로 보통의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ADAT보다 SPDIF가 음질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 환자급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니터 아웃풋으로 해서 TRS, 밸런스드 아웃풋이 왼쪽 오른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뭐랄까 커넥터도 그렇게 싼 마이로 넣은 것 같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커넥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저가대 제품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는 좀 짜증날 정도로 단가를 좀 줄인 그런 커넥터가 되어 있는 반면 얘는 마감 끝내주게 좋은 커넥터로 달아 놓은 것 같아요. 자 쌍판대기에는 이렇게 블랙라이언 로고가 이쁘장하게 도장이 되어 있고요. 밑판에는 3M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널찍한 고무 바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용도로 했을 때 바닥에 놓으면 딱 긁히지 않는 그런 배려심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걸로 단가 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 있고 전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를 보게 되면은 자 확대 한번 할까요? 오 카메라 올라와 꺼머. 자자 좋았어. 자 전면부에 보시게 되면은 메인 노브가 있습니다. 자 메인 노브 제가 느끼는 이 메인 노브에 돌리는 느낌은 가벼운 느낌이 아닙니다.
좀 뭉칙하게 돌아가고요. 이 느낌이 어디서 느꼈던 거냐면 블랙 라이언의 마이크 프리앰프나 아웃보드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고급진, 물론 스텝이 없는, 계단이 없는 노브지만 굉장히 뭉칙하게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노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 아주 마음에 들고요.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외부, 그러니까 그 외의 작은 노브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뭉칙한 느낌의 질감을 선사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왜 좋느냐? 보통 이 동가격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류들은요, 이 노브의 질감이 굉장히 저렴한 맛이 나는, 혹은 가벼운 노브의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디테일, 그러니까 조그만한 걸 수도 있지만 마이크 게인을 이제 조절할 때그 미세한 조절값까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대에서 막 확확 돌아가게 되면 물론 미세하게 조절을 할수 있긴 하지만 이 감촉 자체에서 오는 손맛은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걸 절대로 감가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가격대 제품이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노브, 작은 노브들도 굉장히 질감이 좋고 무겁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자, 헤드폰 아웃풋 같은 경우에 하나가 달려 있고요. 헤드폰 하나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인풋 플레이백 다이렉트. 이 녀석이 바로 다이렉트 모니터링의 노브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플레이백, 다이렉트 모니터링 플레이백 해가지고 노브를 어느 쪽에다가 다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 다이렉트 모니터링 하느냐, 혹은 그 소프트웨어 플레이백의 전체를 돌려서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노 모니터링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하게 모노 모니터링 버튼이 달려 있는데, 이 저가대 제품들 중에서는 사실 이 동가격, 이제 50만 원 밑에 제품들 중에서 모노 모니터링 버튼을 달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전본 적이 있는 듯 없는 듯한데, 보통은 모노 모니터링을 제공을 안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이죠. 자, 모노 모니터링을 제공을 합니다. 자, 모노 모니터링은 솔직히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신경 쓸 부분 아니긴 하지만 모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경우는 모노 믹스를 할 때입니다. 이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분들 중에서 제가 좀 깔게요. 모노 믹스 못하는 엔지니어들도 있습니다. 자, 모노 믹스를 하기 위해서 모노 모니터링을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적으로나 리모트나 소프트웨어에서 모노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고 있죠. 이 녀석은 외부에 이렇게 하드웨어 안에 모노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버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주 배려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외에 가운데에는 레벨미터가 있습니다. 레벨미터가 있는데 이 녀석은 제가 아직 연결 안 해봤기 때문에 인풋 레벨미터인지 아니면 아웃풋 레벨미터인지 알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웃풋 레벨미터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아웃풋 레벨미터로 달려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자, 인풋. 자, 마이크 프리앰프 두 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이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마이크 프리앰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스트 1, 인스트 2라고 해가지고 다이렉트 박스 또는 하이지라고 해서 기타나 혹은 베이스 언밸런스 타입의, 혹은 언밸런스 타입의 아웃풋을 제공하는 아웃보드나 혹은 이제 오디오 기기의 밸런스, 임피던스 매칭하기 위한 버튼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인인 녹음으로 기타나 베이스 다이렉트 녹음하기도 편하겠죠. 두개다 지원합니다. 인풋 1, 2번 둘 다. 자, 그리고 자, 인풋 셀렉트가 있는데, 인풋 셀렉트를 눌러서 이 채널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팬텀 파워를 별도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 녀석은 아마 팬텀 파워를 독립적으로 한 개, 두개 독립적으로 넣을 수 있는 녀석일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가대 제품들 중에는 두 개의 인풋에 마이크 프리앰프에 팬텀 파워를 동시에 넣어주는, 그러니까 투 채널 한꺼번에 넣어주는 48V 파워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원가 절감인 거죠?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아무튼 이 녀석은 이렇게 아주 단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주 간단하게 2인 2아웃의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을 가지고 있고, 헤드폰 아웃풋 2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서 SPDIF 디지털 규격까지 인 아웃풋 한 개씩 제공을 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겁고요. 또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뭐랄까, 마감질이 끝내줍니다. 아마 이 동가격 제품 중에서는 최고의 마감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드웨어상으로 기스 하나 없고 뭉칙하고 무엇 하나 저렴한 걸쓴 데가 없습니다. 물론 소리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요. 자, 좋습니다. 하드웨어상에 이제 뭐랄까 언박싱은 끝난 것 같고요. 너무 단촐하니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조만간 저희가 인아웃풋 테스트까지 해서 컨버터 퀄리티와 뭐 마이크 프리앰프 테스트도 진행할 텐데 아시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너무 바빠. 아무튼 다시 카메라 돌리고 자, 이 제품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만져봐야지 써봐야지 제품은 아는 거잖아요. 뭐 리뷰도 믿지 말고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중요한 핵심사항 하나, 청담 리버브에 오시면 직접 테스트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가격대 올인터페이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제품인 블랙라이언 이 제품 꼭 테스트해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테스트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라이언 오케이 브라보 잘했어. 패키지 마음에 들어. 하, 좋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합니다. 또 재미난 영상으로 물론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새벽반 작업하시는 분들도 열 작업하셔서 미친 음악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빠룽.